불자 여러분, 뵙기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비텐에서 다음 생 이야기를 3년 동안 하면서 그 비중이 사자에서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사자에서를 우리 불자님들이 수지 독송했으면 좋겠다 해서 출판을 앞두고 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개인 유튜브 동훈스님 TV를 통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하고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죽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사자에서에서는 임종중음, 실상중음, 투생중음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죽어서 49일 동안에 모든 일어나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그 독경전을 독송함으로써 해탈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는 게 사자에서인데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임종중음은 의사가 사람이 몇 시 몇 분에 별세했습니다라고 사망했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이 우리 보통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자에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3일 반이나 4일 동안은 완전히 숨이 멎었다 해서 죽은 게 아니다. 그 사람이 건강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죽었다고 할 수도 있고, 다만 육체의 숨은 끊어졌지만 신령스러운 영, 그걸 영식이라고 그러는데, 신령영자 알식자 해서 영식이라고 그러는데, 임종중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간이 3일 반에서 4일 반 사이다. 그래서 3일 반, 4일 반 사이는 그 앞에서 가족들이 울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 왜냐? 본인이 죽은 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에서에서는 3일 반 4일 동안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에 있어서 완전한 죽음은 기절했다 깨어나는 것이 아주 죽음이다, 100%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반 4일에 되면서부터 중음의 세계, 중육이라고 그러죠. 가운데 중자, 있을 육자. 중음신, 중유기간이 3일 반 4일부터 시작해서 49일 동안 해가지고 중음신이다. 가운데 중자, 음지할 때 음자, 몸신자 해서 중음신이다. 그런데 사자에서를 왜 죽은 영식한테 독송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느냐면, 임종,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괴로움이 많다. 두려움이 많다. 허둥댄다. 무척이나 방황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를, 많은 사람이 죽은 뒤에 현상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 세 가지로 빛이 많이 발산하고, 그 다음에 소리가 많이 나고, 천둥소리가, 우리가 보통 듣는 천둥소리는 천둥소리도 아니다. 한 100배 정도 클 정도로 천둥소리가 난다. 그 다음에 많은 색깔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색깔이
자기의 업력에 따라서 쫓아가게 된다. 그러면 검은색이 나타나면 지옥의 색깔인데 거기에 따라가면은 지옥을 가게 된다. 그래서 사자에서 말씀하시는 영가한테, 영식한테 들려주는 독송, 기도가 그렇게 소중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은 49일 동안 일주일마다 7일째에서 49제의 공덕이 얼마나 크냐. 두렵고 무섭고 괴롭고 허둥대는 방황기에 부처님의 법음을 들려줘서 영가가 두려움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다음 생을 맞이해서 다시 자기 공덕대로 업력대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중음, 임종 중음에서는 그 3일 반, 4일 동안에는 해탈할 수 있는 기회,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윤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나타나는데, 3일 반, 4일 동안 광명의 빛이 두 번 비치는데, 그때 평상시에 잘 살고 말하고 생각하고 생각 행동하는 모든 자기의 위를 잘 갖추고 잘 사는 사람, 특히 우리 불자들은 염불을 많이 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공덕을 짓는 분들은 두 번, 3일 반, 4일 동안이라도 해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처음에 두 번 비출 때 영가가 공부를 많이 하고 간 영가는 그 빛을 알아보고 해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실상중음이라, 사실실자 모양상자 실상중음인데, 이것은 첫 7일 동안 사람이 죽어서 3일 반 4일 지나서 3일 반 4일부터 10일까지, 그러니까 3일은 빼고, 그러니까 첫 7일 동안을 실상 죽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때는 7일이 되기 때문에 해탈할 수 있는 기회를 7번을 갖는다. 3일 반에서 10일 사이가 실상 죽음 기간인데, 깨달을 수 있고 해탈할 수 있는 윤회를 받지 않는 그런 기회가 7번 찾아온다. 그런데 영식이 어두운 영가는 반대로 육도 윤회할 수 있는 것, 지옥아이 축생 인간수라 천상에 갈 수 있는 윤회할 수 있는 기회도 7번을 맞이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상 중음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10일 반에서 17일 반까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7일인데 17일 반까지, 그런데 이 시기에도 7번을 해탈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7번을 지옥아이 축생 인간수라 천상에 윤회할 수 있는 기회가 같이 주어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투생죽음이라는 거. 투생죽음은 태어나려고 이제 갈 곳으로 정해지는 시기를 투생죽음이라고 하는데, 사후 17일 반에서 49일까지를 투생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임종죽음부터 염불을 잘해주고 사자에서를 잘 독송해서 빨리 한 일주일 내로, 2주일 내로 깨달아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해탈할 수 있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는데, 여기서도 독송도 안 해주고 제도 안 모셔주고 공덕도 닦아주지 아니하고 자기 업력대로 그대로 놔두면은 중음신의 환경이
사자, 죽은 자의 영식의 환경이 아주 나빠집니다. 더 시간이 갈수록, 49일이 다가올수록. 환경이 나빠져서 생사, 육도 윤회하는 수고를 많이 겪는 시기다. 그래서 이 17일 반에서 49일까지의 사자의 설을 그때그때마다 독송해 주는 것이 영가한테는 그런 가피와 그런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9제 공덕을 일주일마다 그렇게 지내주는 공덕이 지장경에도 말씀하시지만은 영가한테 제를 지내주는 건 영가가 잘못 살고 갔더라도 죽어서는 영식이 9배 발달했으니 몸뚱아리는 지수화풍사들을 흩어지고 없으니 영식 9배 발달했으니 법공. 그래서 49제라는 건 음식과 염불 소리로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법문, 영가 법문. 그래서 법공이라고 그럽니다. 법공. 영가한테 염불하는 시식을 법음이라고 그러고 진리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공덕을 닦는 건 영가한테 산 사람한테 법문해서 깨닫고자 하는 데 인도하듯이 죽은 영가도 괴로움에 벗어나서 좋은 데 타연하고 윤회받자 해탈하기 위해서 아미타불을 염불해 준다든가 제를 지내주는 그러한 공덕이 크다. 그러면 영가가 괴로움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색과 빛과 소리에 방황하지 않는다. 휘둘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가 법문 제 공덕이 사자의 설을 독송해 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분들이 신앙인들도 많고, 뭐 불자도 아니고 종교도 없는 사람은 또더 심하죠.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서양의 과학자, 철학자, 의학자, 철학자들도 그렇고, 동양에도 그렇고, 특히 우리 부처님이 지수화풍 4대가 흩어지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몸뚱아리와 뼈와 이런 그 물질적인 건 흙으로 돌아가고, 침이나 이런 뭐 습한 기운은 물로 돌아가고, 더운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런다. 사람 죽으면 옛날에 돌아가셨다. 지수화풍 4대에서 와서 지수화풍 4대로 뭉쳐서 살다가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간다. 그런데 제8식이라는 것, 전오식, 제6식, 제7식, 만화식, 제8식, 아래야식, 제8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아래야식이라고 그러고 뇌야식이라고도 그러는데 함장식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 저장식 모두 다 내가 살아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들이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함장식, 저장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수화풍 4대는 그렇게 몸뚱아리는 다 흩어져서 없지만 이 제8식은 다음 생으로 재생된다. 재생 연결된다. 상속된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 빈손으로 가는 건 맞아요. 지수화풍 4대로 몸뚱이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8식에 저장된 내가 평생 살아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업은 제8식에 하나도 빠짐없이 CCTV에 그대로 찍히듯이.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CTV는 사람의 생각, 마음은 찍을 수가 없어요. 행동과 말하는 건 찍을 수 있지만 마음은, 생각은 찍을 수 없는데 제8식에 찍어대는 CCTV는 그 사람의 의업, 생각의 업까지 전부 찍어내서 다음 생에
연결된다, 상속된다. 부모한테 상속받으면 그대로 등기 올리고 그러면 자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게 다음 생에 재산이 연결된다. 그래서 중음식 기간은 방황기인데 거기에 산자가 죽은 이를 위해서 공덕을 닦아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한 사자에서를 독송하시는 게 제일 좋다. 또 제일 좋은 건 죄를 될 수 있으면 칠칠째 예? 건너뛰지 말고 일곱 번 그렇게 모셔주는 게 좋다. 그게 지장경에서는 공덕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자가 죽은 자 가족을 위해서 공덕을 닦아주면 그걸 죄 지내는 걸 공덕 닦아준다 그래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죄 지내는 걸 무슨 부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데 그건 당신의 무지의 발로지요. 무지의 발로. 죄 지낼 때 영가 법문 시식문을 염불하면서 우리는 전부 다 뜻을 알고 염불을 하니까 이러한 좋은 법문을 듣고도 못 깨달으면 당신은 구제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염불합니다. 그게 법의 공양, 법부의 공양, 법부시죠. 그래서 사한자한테 공덕 닦아주는 것이 죄라는 말씀. 그래서 임종시에 숨이 완전히 끊어져서 죽은 게 아니고 그러니 울거나 만지지 마라. 울으면 영가가 두려워하고 무섭다. 자기가 왜 딸 보고 다들 가족이 우는가 싶어서 좋은 데 가지 못한다. 울지 말라 그러고 만지지 말라는 것은 아프다. 손대면 아픔이 살아서 우리가 꽂아놓은 아픔은 아픔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뒤에 3일 반 4일 동안은 울거나 만지지 말라는 것이 중국의 인강 스님부터 많은 선지식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있듯이 3일 반 4일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이 돌아가시자마자 냉동고로 갑니다. 근데 현실적인 걸 그걸 그래서는 저는 뭐 아니 된다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뜬 자들 선지식이 볼 때는 사후세계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옛날에 5일장, 7일장 한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요즘 현실적으로 또 그렇다고 5일장, 7일장 하라고 제가 권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이 그렇게 21세기는 돌아가고 있다. 그 상황 따라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처음에 사람이 죽어서 일주일 동안은 색깔이나 소리나 그러한 빛들이 평온하고 부드럽고 자비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불보살님이 출현한다. 여기서 하나 색깔 얘기를 했는데 색깔도 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가 유난히 그 색깔이 좋아서 쫓아가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검정색을 좋아해. 그러면 검정색 빛을 보고 따라가면 지옥 간다. 그래서 색깔을 어느 색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윤회의 결정이 된다. 그런데 그 색깔은 자기 업력에 따라서 쫓아간다. 평생시 살아서 어떻게 살았느냐의 업의 힘. 상속되고 재생 연결된다 했어요. 제8세기에 저장됐던 것이. 거기에 따라서 색깔을 따라간다. 그래서 그 색깔을 따라가지 말라고 사자에서를 독송해주고 죄를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 날, 내 이제 일어난 현상을 말씀드리면, 첫째 날은 죽은 날, 그날부터 첫째 날이 아니고, 3일 반 4일이 될 때부터 계산한다는 걸 이기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3일 반 4일부터가 첫째 날이 되고서 그때부터 1회 1, 2, 3, 4, 5회 해서 한 10나흘까지 독송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것도 제가 좀 소개를 할 거고요. 첫째 날에 이제 완전히 죽은 이제 이 영가 를 이제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반 4일 지나 완전히 이제 다
완전히 선지식이 보는 사람의 죽음이니까. 중음시는, 이제 중음시, 그때부터 중음시는 맑고 푸른 하늘처럼 보이는 파란색의 세계가 보인다. 맑고 푸른 청색, 파란색이 보인다. 그런데 청색 세계 그 가운데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사자자에 앉아서 가슴으로부터 방광을 한다. 눈이 부신 파란빛, 하늘색 같이 맑은 파란빛을 중음신에 앉아있는 곳에 내려준다. 비춰준다. 방광을 한다. 이 방광이라는 말씀을 말씀드리는데, 부처님은 소환경 설법할 때마다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머리 정수리까지 해서 그때그때마다 방광하는 장소가 부위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날, 사람이 죽은 뒤에 3, 4일 지난 뒤에 첫째 날은 중음시는 푸른색, 맑은 푸른색을 보아야 되는데, 그 빛은 청정몹신 비로자나불이 사자재에 앉아 가슴으로부터 눈부신 파란빛을 중음신에게 비추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비로자나불은 모양이 있는 부처님 아니고 법신불이기 때문에, 광명의 빛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법신불 비로자나불은 여러분들은 석가모니처럼 형상 있는 부처님 아닙니다. 빛의 부처님으로 보면 돼요. 빛의 부처님이 되기, 모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것도 없으신 부처님이다. 부처님은 지금도 항상 설법하고 계시다. 그래서 비로자나불의 설법은 방광하는 것이 설법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뜻을 모르니까 빛만 비춰가지고는 보현보살, 문수보살 모든 보살들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가지고 대신 설법하는 내용이 화엄경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때 청색의 빛이 법신불에서 비춤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부드럽고 옅은 흰빛, 청색만 빛이 오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옅은 흰빛도 함께 온다. 그런데 옅은 흰빛에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건 윤회의 길에 갈 수 있는 지옥아의 축생에 가는 길이다. 그래서 따라가지 말고 파란 빛으로 쫓아가든지 들어가든지 해야 된다. 절대 흰빛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흰빛에 따라가지 않고 파란빛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영가한테 법문을 해주는 것이 사자에서의 기도요 법문이다. 법식이요 법공이요 법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째 날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 불자님들이 3, 4일 지난 뒤에 첫째 날에 기도하는 염송을 제가 독송해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부다의 후예여, 그대는 혼침에 빠진 지 3일 반이나 되었다. 식별의 지각을 회복하면 그대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그대는 이미 중음에 들어왔으니 응당 인정해 안정해야 한다. 이때는 상과 죽음이 유전하는 시기인데 보이는 현상은 빛의 불꽃 아님이었고 부다의 상 아님이 없다. 이때의 하늘은 짙은 쪽빛으로 맑고 밝다. 온 몸이 흰색이고 사자재에 오르신 대일열에 비로자나불께서 손으로 법률을 잡고 천공부터 어머니를
두 손으로 껴안고 있다. 중앙으로부터 나온 법계의 종토가 그대 앞에 나타나 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골로서 법 그대로 푸른 빛이다. 대일열에는 보신의 상을 내다내면서 가슴에서 법계의 지혜 광명을 쏟아내어 그대 몸을 두루 비추는데 그 푸른 빛은 눈이 부실 정도이다. 동시에 천도의 어슴푸레 한 흰빛이 역시 그대의 몸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나쁜 업 때문에 눈으로 푸른 빛의 법계 지혜 광명을 보는 순간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서 도피하고자 하며 천도의 어슴푸레 한 흰빛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쁨을 일으킨다. 그대는 눈부시게 빛나고 밝디밝은 푸른 빛이 부처의 광명에 대해 놀라지 말아야 하며 그 빛이 바로 법계의 지혜 광명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견고하고 확고한 신앙으로 그 빛을 기도하여 구하라. 마음속으로는 그 빛이 그대를 죽음의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대일열에의 가슴에서 쏘아져 나온 것이라 생각할지니 이 빛이야말로 열의의 은혜로운 빛이라 할수 있다. 천도의 흰빛에 대해서는 상가하면서 탐내거나 애착하지 말라. 만약 탐내거나 미련을 둔다면 그대는 즉각 몸이 천궁에서 논일다가 끝내는 육도의 윤회 속에 빠질 것이다. 속박을 푸는 길을 탐심이나 애착을 즉시 그치는 것이다. 따라서 그대는 굳센 신심을 갖고서 푸른 빛의 광명을 마치 대일열에를 보는 것처럼 관상해야 한다. 그리고 함께 염송하는 자를 따라 경건하고 성실하게 기도해야 한다. 무명의 속박으로 생사에 유전하는데 법계의 지혜 광명이 찬란히 비추는구나. 상가 강구하노니 여래께서는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천공부터 어머니께서는 뒤에서 수호해 주소서. 중음의 함정을 안전하게 지내게 하시고 끝내는 궁극의 원만한 깨달음인 부처님 경지에 들어가게 하소서. 경건하고 성실하게 머리 숙여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대의 몸은 장차 무지개 빛의 바퀴 속에 용합되어서 열의의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가리라. 그러면 즉각 보신의 불도를 획득하여 중앙에 퇴전하지 않는 땅에 들어가 안주하리란.
번째 날에 빛의 피로자나 불이 방과하는 말씀을 설명을 간단히 드렸고, 첫째 날에 사람이 죽은 지 3일 반 4일째 되는 날에 독송해 주는 것을 말씀 올렸습니다. 맑고 푸른, 밝은 푸른 빛이 비추고, 아울러 흰색이 천상에서 같이 올 수가 있는데, 흰빛에 따라가지 말고 청색, 밝고 맑은 것에 들어가야 해탈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날에 오는 현상, 사후세계 중음신이 겪게 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의 기운이 맑고 깨끗한 흰빛이 중음신을 향해 쏟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간마다 빛과 모든 현상이나 소리나 이런 천둥 소리 이런 거 색깔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깨끗한 흰빛이 중음신을 향해 쏟아질 것이다. 이건 금강부의 부처님이 중음신을 제도하려고 이끌려고 내리는 빛이다. 부처님 곁에는 금강부 부처님 옆에는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때 안개와 같은 검은 빛이 함께 오는데, 그 검은 빛은 지옥의 빛이니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면 아니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둘째 날에 염송하는 법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 인도했더라도 망자는 어떤 경우 분노의 업력 때문에 부다의 광명이 두려워 도피하려 하고, 그 결과 환영의 모습에 미혹되어서 기도의 효과를 상실한다. 그렇게 되면 둘째 날에 금강살타가 일체의 수행보살들을 거느린 채 현연하여 이끌어줄 것이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생전의 모든 악업이 때에 맞춰 나타나는데, 이때는 응당 망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염송해야 한다. 존귀하신 부다의 후예여, 마음을 흐트리지 말고 일심으로 귀를 기울여라. 둘째 날에는 물과 불의 청정한 모습이 흰빛을 발사할 것이다. 부동열애가 부신으로 나타나 상인 금강살타가 온몸이 푸른 빛인 채 금강절을 들고 코끼리 자리에 올라서 푸른 빛 옷에 붙다 어머니를 양손으로 껴안고 있으며, 지장보살 미륵보살이 기쁘게 춤추는 여신, 고슬든 여신과 함께 앞뒤로 옹호하면서 동방의 가장 뛰어난 낙토로부터 나와서 그대 앞에 임할 것이다. 금강살타는 한 쌍의 몸을 나타내서 흰색에 원만한 거울과 같은 지혜의 빛을 가슴으로 발사한다.
투명하고 찬란하게 그대 몸을 두루 비추는 이 빛은 눈이 부실 정도이다. 이 빛이 바로 시곤실상 대원경지다. 동시에 지옥에서 어두운 회색의 빛을 발사하여 빨아들이러 온다. 그리고 분노의 업 때문에 눈에 흰빛이 닿으면 그대는 두려워하면서 도피하려 하고 반대로 지옥에서 오는 어두운 회색빛을 보면 오히려 기쁨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대는 투명하게 빛나는 흰빛이 시곤 대원경지란 걸 알아야 한다. 이는 금강살타가 은총의 빛으로 그대를 맞이해 이끄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경건한 믿음으로 가호를 구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라. 그대는 당 금강살타의 흰색 붓다의 빛이 다가와서 그대를 맞이해 이끈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 빛의 끝이 갈고리 같아서 그대를 죽음의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침침한 지옥의 회색빛에 대해서는 탐내거나 애타하지 말라. 이는 그대 생전에 쌓은 분노의 악업이 힘이 되어서 지옥을 빨아들인 것이다. 만약 그 빛에 미혹되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서 온갖 고난을 받으며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속박을 벗어나는 길이 끝내 차단될 터이니 그대는 마음의 의지를 굳건히 해서 회색의 빛을 피해야 하며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흰 빛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심을 내야 하며 금강살타를 본 것처럼 감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생전에 분노한 업으로 생사에 유전하였는데 대원경지가 머물 곳을 비추어 주니 열애의 보신인 금강살타가 앞에서 맞이해 이끌어주고 부른 배 옷에 붙다 어머니가 뒤에서 수호해 주어서 중음의 함정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소서. 그리고 끝내는 궁극의 원만한 붓다의 경지에 들어가게 하소서. 경건하고 성실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대의 몸은 무지개 빛의 바퀴 속에서 열애의 가슴 속으로 융합해 흘러들어가리라. 그리하여 즉각 보신의 불도를 성취해서 동방의 가장 뛰어난 낙도에 들어 머물리라나. 아이미타